성함이 조짜비짜 아짜띠.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41살. 41살. 네. 아, 41살이시구나. 제가 43이에요. 저보다 어리 두 살 어리시네. 동생이네. 네, 오라버니. 예.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는데. 헐. 무슨 노래 부르시려고 나오신 거죠? 유해준 노래요.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. 아까 전에 그 신청하셔서 들으는 노래인 줄 알고 신청 보이신다고 이제 들려드렸는데 또 도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, 못 불러도 그냥 쏘지 말라고 하세요. 아, 그건 안 돼요. 룰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해서 75점이 안 넘어가면 아, 85점이 안 넘어가면 맥주 한 테이블 하나씩 다 쏘시는 거예요. 어, 미치겠다. 그러면 안 되는데. 참고로 여기 맥주 한 병에 5,000원이고 열 테이블이에요. 어. 이게 안 되면 5만원, 최대 5만원까지 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세 테이블은 쏠만하지 뭐. 안 봤는데 두 테이블. 네. 그럼 줄인겨? 예. 자. 줄은 거야? 아니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? 예. 세 테이블은 그 본인 테이블 빼고. 예. 그럼 한 테이블 남은 게? 세 테이블. 세 테이블. 어유, 세 테이블인데 왜 반응이 없지? 예, 15,000원 세 테이블. 자. 세 테이블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예, 예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예, 이 노래를 아,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감사합니다. 헐, 어. 근데 애코가 안 된단다. 미치겠다. 어, 그러면 안 되는데.
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잘 부르셨습니다. 예. 아, 점수가 지금 나왔는데, 점수가 나왔어요? 잠시만요. 네, 점수 나왔는데, 점수 지금, 아, 80점 나왔어요. 80점. 네, 80점. 그래서 85점이 나와야 통과인데, 80점 나왔기 때문에 맥주 한 병씩 그 누님 출동하셔야 되겠습니다. 맥주 한 병씩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신청 있으신 분들은 신청곡 메모지 남겨서 들려주시면 I'll walk.